한국야구위원회 KBO와 횡성군이 횡성 베이스볼 파크에 KBO 야구센터를 조성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횡성군은 명실상부한 야구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는데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성군 공급면에 자리 잡은 베이스볼 파크. 지난 2016년 사업비 228억 원을 투입해 지었습니다. 야구장 두 면과 보조구장 두 면, 축구장과 캠핑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소년, 대학생, 사회인 야구 등 매년 10여 개의 크고 작은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 시즌이 끝나고 겨울에는 이용객이 거의 없습니다. 매년 열리는 대회 대부분도 횡성군이 자체 예산을 들여 유치한 겁니다. 사계절 이용 활성화와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고심하던 횡성군이 KBO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횡성군과 KBO는 횡성이 가진 야구 인프라를 활용해 KBO 야구센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횡성군이 베이스볼 파크에 교육장, 회의실, 트레이닝 설비를 갖춘 지상 5층 규모의 야구 비전센터와 숙소를 짓고 1년에 5, 60개에 달하는 KBO 주관 대회는 물론 회의, 교육까지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야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역 거치는 야구 클러스터로 정착시켜서 안정적인 야구센터 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횡성군은 야구 비전센터와 숙소를 짓는데 민간 자본을 유치해 사업비 70억 원의 일부만 부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일대 10만 제곱미터에 100억 원을 들여 야구 가족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야구 레전드 기념공원, 숲속 정원 등을 지을 계획입니다. 문제는 KBO가 비슷한 협약을 횡성 외에 충북 보은, 부산 기장과도 맺었다는 겁니다. 야구팀이나 동호인 단체가 서울 경기가 한 80% 이상 되기 때문에 훨씬 이제 KBO 그 관련 행사들이 횡성군에 집중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곳의 경쟁력만 놓고 보면 수도권과의 거리는 장점이지만 지역 연고 프로 야구단이 없다는 건 약점일 수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에 젖어 무리한 시설 투자를 하기보다는 성과에 따른 현명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